페어리테일 같은 그런 저에게는 동화 같은 존재예요. 뭔가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그대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제가 꿈꾸는 걸 그대로 이제 이뤄갈 수도 있는 그런 존재죠. 라떼아트를 기본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검은색, 흰색으로밖에 그림을 못 그리세요.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는 패턴이 아주 제한적이에요.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깨보고 싶었던 거죠. 무언가에 너무 제약을 두지 말고 커피는 그냥 정말 마음을 표현하는 그 자체라고 좀 생각을 한 다음에 한국을 요즘 한국 케이팝 덕분에 엄청 많이 알고 계신데 또 한국의 커피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커피라는 게 그냥 누군가가 마시는 이런 커피 한 잔 혹은 뭐 티의 종류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항상 존재하는 연결 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.